맞죠. 조혜련 씨, 아나운서실이 내미는 신인 가수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대단한데. 개그맨실에서 나오는 신인 가수의 실력은 어떨지 궁금한데. 네네. 이번 노래가 네. 듣자 하니 따라만 불러도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로트를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태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태권도와 복싱을 접목한 이 운동을 집어넣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잭펀치 훅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네. 지금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아침마다 보시잖아요. 제 노래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같이 따라하는 엄청난 그런 맞아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곡에는 태보 댄스가 들어갔지만 워낙 또 줌바 댄스를 잘 하시잖아요. 줌바 댄스는 나중에 배웠는데요. 아. 노래 두 곡을 냈는데 하나는 사랑의 펀치, 하나는 아줌마 줌바인데 그게 줌바 댄스라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예. 조혜련 씨가 실제로 그 외국에서 주는 네. 줌바 공식 강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네. 세상에나. 몸이 날씬해졌어. 혜련 조라고 써있어요. 진짜로 조혜련 씨가 2020년 6월 20일 날 따셨네요. 아, 그럼 지금 네? 이 아침마당 생방송에서 들려주실 노래는 사랑의 펀치입니다. 네. 태보 네. 댄스. 태보 댄스를 접목한 사랑을 하려면 펀치를 펀치. 날려야 된다. 직접 들어봐야 돼. 네네. 자, 조혜련 씨의 무대입니다. 사랑의 펀치. 와. 아. 이야.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 사랑한다면 고백해야지. 사랑한다면 다가와야지. 사랑한다면 화끈해야지. 왜 그리 너는 용기가 없니? 왜 그리 내게 말을 못하니? 왜 그리 거기 그대로 있니? 왜 그리 뚝뚝 미지는 나니?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아픔도 한 방에 날려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인생이 후회 없게 다 같이 잭펀치 우와 다 같이 잭펀치 잭펀치 우와 컴온 잭펀치 우와 같이 따라하세요 잭펀치 우와 용기 내니까 멋있는 사랑 고백하니까 달콤한 사랑 다가오니까 설레는 사랑 화끈하니까 뜨거운 사랑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아픔도 한 방에 날려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인생이 후회 없게 잭펀치 호 진짜 저희 선배님의 노래는 개그도 정말 잘하셨지만 네. 아, 개그는 저보다 후배지만 정말 잘하셨고 노래 정말 너무 신나요. 노래 좋네요. 예. 아우 사랑의 펀치 한번 날려보시죠. 예. 준비됐습니다. 예. 예. 사랑의 배터리를 이을 명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유,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선배 앞에서는 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랑의 펀치라는 거죠. 네. 사랑의 펀치. 아, 까먹었다. 코로나 한 방에 날려. 그럼요. 예. 네. 어머 이거 남편 앞에서 부르면 참 좋겠네요. 네.
정말 이게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네요. 그러네. 듣는 남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이충희 감독님 앞에서 펀치를 몇 방 날리고 들어가셨거든요. 네. 얼굴이 막 빨개지셨어요. 지금 아, 나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